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김영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모리 에디팅 및 디버깅 도구인 치트엔진에 대해 알아보고, 치트엔진에서 제공하는 튜토리얼을 풀어보고, 실제 게임에도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치트엔진은 아래 링크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강의는 7.4 버전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치트엔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트엔진은 메모리 에디팅 및 디버깅 도구입니다. 주로 게임 내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 사용되며 메모리 스캐닝, 게임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피드 핵, 루아 언어를 통한 오토 어셈블러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실습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한 사용법을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PPT에 나온 사진들은 맥 환경에서 캡처되었지만 윈도우 환경과 동일합니다. 우선 처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치트엔진이 프로세스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왼쪽 상단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현 실행 중인 프로세스 리스트를 볼수 있습니다. 현 프로세스 리스트 중 치트엔진을 통해 조작하고 싶은 프로세스를 선택 후 오픈을 눌러주면 됩니다. 위 사진은 치트엔진의 튜토리얼 프로그램을 선택하였습니다. 오픈을 해주면 기존 No Process Selected에서 선택해준 프로세스 명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텍스트 필드에 찾고자 하는 값을 넣어주고 First Scan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기초적인 사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후 실습에서 좀더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실 적용 예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치트엔진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실행시켜줍니다. 처음 실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튜토리얼을 통해 치트엔진의 사용법에 대해 배울 것이므로 메뉴바에 있는 튜토리얼을 실행시켜줍니다. 튜토리얼은 여러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문제들을 푸는 과정에서 치트엔진 사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스텝 1입니다. 튜토리얼을 실행시킨 후, 치트엔진에서 튜토리얼 프로세스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들의 리스트가 뜨게 되고, 튜토리얼 프로세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튜토리얼 프로세스를 열어준 뒤, Next를 눌러줍니다. 스텝 2는 아래 체력값을 1000으로 바꿔주는 예제입니다. 우선 히트미를 눌러주면 체력값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First Scan을 누르게 되면 메모리 내에 78이라는 값을 가지는 모든 값을 스캔합니다. 저희는 이 값들 중 체력값을 찾아 1000으로 변경해 주면 됩니다. 하지만 78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 한번더 스캔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스캔을 누르게 되면 기존 결과에서 매칭되는 결과를 다시 찾습니다. 한번더 스캔을 돌려준 결과 단 하나의 값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우클릭하여 Change Value of Selected Addresses를 눌러주고 값을 1000으로 변경시켜줍니다. Next 버튼이 활성화되며 1단계를 클리어하게 되었습니다. 스텝 3는 0에서 500 사이로 랜덤하게 설정된 체력값을 찾아 5000으로 변주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체력값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수 없으니 value between으로 0에서 500 사이 값을 모두 찾아줍니다. hitme를 누르게 되면 특정 숫자가 뜨게 되고 이 숫자만큼 체력이 감소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decreased value하고 next scan을 돌리게 되면 줄어든 체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히트미를 눌러 스캔을 진행하고 히트미를 눌러 스캔을 진행하고 히트미를 눌러 스캔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원래 찾던 값을 알수 있습니다. 이 값을
5000으로 변경시켜 주게 되면 넥스트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스텝 4는 플로팅 포인트 문제입니다. 여기 체력과 에머가 있습니다. 체력은 플로트 타입이며 에머는 더블 타입입니다. 이 값을 5000이나 그 이상으로 설정해주면 넥스트 버튼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우선 헬스 값을 찾아주겠습니다. 헬스는 플로트 타입이므로 밸류 타입을 플로트로 설정해주고 밸류를 100으로 설정해준 뒤 스캔을 돌립니다. 단 하나의 값만이 나왔습니다. 이 값을 5000으로 변경시켜주겠습니다. 이후 에머 값을 찾아보겠습니다. 밸류 타입을 더블로 변경한 뒤 스캔을 돌리면 단한 가지 값만 나오게 됩니다. 이 값을 5000으로 변경시켜 주겠습니다. 실제로 하였을 때 5000부터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넥스트 버튼이 활성화되었으므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change value를 눌러도 값이 변경되지 않게 하면 됩니다. 우선 값을 찾아주겠습니다. 값을 찾은 뒤 find out what writes to this address를 누르게 되면 이 튜토리얼 프로그램에 디버거를 어태치하게 됩니다. 그런 뒤 change value를 누르게 되면 이 값을 어느 코드에서 수정하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이 코드를 디스어셈블러를 켜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넘기는 명령어인 코드인 NOP를 입력시켜준 뒤 OK를 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코드와 NOP 코드의 바이트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드의 크기만큼 NOP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Yes를 눌러 채워주도록 합시다. NOP가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change value를 누르게 되면 값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줍니다. 다음 단계는 포인터를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change value가 눌렸을 때 값이 변경되게 되며 change 포인터를 누르면 해당 값을 참조하고 있는 포인터가 변경되게 됩니다. 우선 값을 찾아주겠습니다. 실제로 change value를 눌렀을 때 값이 변경되지만 change 포인터를 누르면 change value를 눌러도 값이 변경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스캔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북마크해 둡니다. Find out what access this address를 클릭하여 어떤 코드가 이 값에 접근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MV 명령어는 MV 코드는 뒤에 있는 값을 앞에 있는 값에 넣겠다는 의미입니다. 또이 괄호는 일종의 포인터로
현재 EDX에 가지고 있는 값의 주소를 참조하여 EAX의 값을 넣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코드를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몰 인포를 보게 되면은 EDX 값이 나오게 되는데 값을 메모장에 적어준 뒤 해당 값을 메모리에서 찾습니다. 이때 헥스 값이므로 헥스를 해줘야 합니다. 값을 찾고 값을 북마크해둡니다. 그뒤 Add Address Manually를 눌러 포인터 변수임을 알려주고 여기 있는 어드레스를 적어주게 됩니다. 그럼 위와 같이 참조하고 있는 주소의 값을 알려주게 됩니다. 저희가 해야 될 행동은 Change 포인터를 눌러도 포인터의 값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왼쪽에 Active 옵션이 있는데 이 Active 옵션을 눌러주게 되면은 Change 포인터를 눌러도 값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체인지 포인터를 눌러보겠습니다. 실제로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이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값을 5000으로 변경시켜 주겠습니다. 넥스트가 활성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코드 인젝션입니다. 현재 히트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체력이 1씩 줄어드는데 코드를 수정하여 히트미 버튼을 누를 때마다 체력이 2씩 증가하게 하면 됩니다. 우선 체력 값을 찾아주겠습니다. 히트미를 눌렀을 때 값이 줄어듦으로 이 값이 체력 값임을 알수 있습니다. 'Find out what writes to this address'를 눌러 어떤 코드에서 이 값을 수정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서브 그리고 01 그리고 여기 주소값이 써 있습니다. 서브 명령어는 값을 뺀다는 앞에 있는 값에서 뒤에 있는 값을 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코드를 add로 바꿔주고 뒤에 있는 값을 01이 아닌 02로 바꿔주면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disassembler에 들어가서 서브를 add로 뒤에 있는 02를 02로 바꿔주면 히트미를 눌렀을 때 2씩 증가하게 되며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스텝 1부터 스텝 7까지의 튜토리얼을 진행해 보았으니 이제 실제 게임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해 볼 게임은 스타크래프트입니다. 참고로 치트 엔진의 경우
핵을 만드는 데 사용되며, 치트 엔진을 사용한 채로 로그인을 한다던가, 멀티플레이를 한다던가 하면, 블리자드 게임 회사에서 계정 정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로그인을 하지 않은 비로그인 상태로 게임을 실행하였고, 혹시 몰라 인터넷 연결도 끊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할 실습은 쇼미더머니 치트키처럼 미네랄과 가스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트 엔진에서 스타크래프트 프로세스를 열어줍니다. 실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치트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팅되어 있는 미네랄의 값은 50입니다. 50을 넣어 스캔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값이 나오므로 미네랄을 채취한 뒤 다시 스캔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숫자가 58이므로 58을 넣고 다시 스캔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의 값이 나왔습니다. 한번더 값을 변경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값 모두 현재 미네랄 값인 66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값이 미네랄 값인지 물음으로 하나하나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값에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이라는 숫자를 넣어주니 실제 인게임에서도 1000만, 미네랄 값이 1000만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자유롭게 써도 기존 값으로 돌아가지 않고 100만이라는 숫자에서 차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스의 값을 한번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미네랄의 값이 돈을 마음껏 써도 줄어들지 않도록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값 모두 동일함으로 한번 값을 9999로 변경시키면은 아랫값은 윗값을 변경시키는 애니메이션에 필요한 값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윗값을 북마크해두고 액티브에 이렇게 X자가 펴지게 설정을 해주면 아이고 돈을 마음껏 써도 돈이 다시 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스의 값을 변경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스 값은 16입니다. 값의 값을 16을 스캔해 주고 가스를 캐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스의 값이 24로 올랐으므로 24인 값을 스캔해 줬는데 여전히 많으므로 한번더 가스를 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스의 값이 32로 올랐습니다. 32라는 값을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많은 값이 나와 한번더 40으로 바꾸고 한번더 스캔을 진행해 주었을 때 미네랄과 같이 3개의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단에 있는 값부터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값을 변경해 주자 인게임 내 미네랄도 실제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치트엔진을 실제 프로그램에 적용해보는 예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실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에 치트엔진을 적용하지 않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혹시 싱글플레이 전용으로 또 하실 경우에 본인 계정과 연계되지 않도록 하고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치트엔진 튜토리얼을 이용하여 치트엔진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제한적으로나마 스타크래프트라는 실제 서비스 중인 게임에 튜토리얼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하여 치트엔진 사용법을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